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Deon as always. How's your day, everyone? I hope it was a good day for you guys. 오늘 하루 다들 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도 잘들 보내셨죠? 저는 이제 서울 전대건 영어음정 오프라인 클래스 잘 마치고 왔고요. 곧 있으면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이번 주 중으로 공지 올릴게요. 그 전대건 영어음정 서울 오프라인 클래스 진행을 곧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공지사항 신청 된 관련된 공지사항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심 있으셨던 분들, 또 기다리셨던 분들 참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어쨌든 간에 요즘 댕기실 때 따시게 입고 잘 댕기셨으면 좋겠습니다. We're still having the last cold snap these days, so make sure you guys dress warmly whenever you go out. 날씨 항상 따시게 입고 댕기세요. 아시겠죠잉?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여러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오늘의 표현도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야, 그놈아 꽁무니 빼였다. 즉, 뭔가 무서워서 뭔가 좀 피했다. 도망쳤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이 있었죠? 그거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게 됐으면 어떻게 쓰나요? 그죠? 그놈아 꽁무니 빼였다. 영어는요, he chickened out. 뭐, my boyfriend chickened out. my girlfriend chickened out. 이런 건, my dad chickened o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dad chickened out before we got on the roller coaster. 우리가 그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우리 아버지 무섭다고 째셨다, 도망가셨다 이렇게 하실 때도 chickened out, chicken out의 과거형에서 chickened out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편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은 한국어로 하게 되면 요거예요. 뭐냐면 야 눈이 야야 말이 야 눈이 꼭 지금 아버지 닮았네 정도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눈이 꼭 아빠 닮았네 정도 표현인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러 갔는데 이제 눈이랑 눈매 같은 거 보니까 완전히 뭐 엄마 완전 쏙 빼다 박았거나 아니면 쏙 아빠를 빼다 박았을 때 그랬을 때할수 있는 거 아니면 뭐말 그대로 친구 애를 되게 뭐 처음 봤거나 했는데 딱 이렇게 봤는데 친구 이제 아버지나 아니면 그 엄마 쪽그딱 보고 눈이 딱 완전 똑같을 때야 진짜 완전 쏙빼 닮았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저한테 오늘 편 쓰시면 될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저는 오늘 이제 아기를 혹은 이제 그 꾸밀 애를 이제 그 남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야야 그놈아 눈이 아빠 꼭 닮았네 정도 표현이고 영어로 제가 먼저 한번 되게 잘 들어보세요. So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Everyone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His eyes are just like his dad's. Look at him. Wow. His eyes are just like his d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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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아기도 딸내미고 그리고 또 엄마 눈 닮았다는 당연히 her eyes are just like her da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눈이 꼭 엄마 닮았다 하면 당연히 뭐 his eyes are just like his mom's 혹은 뭐 her eyes are just like her Moms 이런 식으로 살짝씩 주체만 바꿔주시면서 써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오늘은 전 남남의 그 시츄에이션으로 계속 진행해 볼수 여러분,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겠습니다. 문장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His eyes are just like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his eyes 말 그대로 H-I-S eyes 이렇게 할수 있겠네. 여기서 his가 he의 소유격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눈 여기서 당연히 빗대어 봤을 때 묘사하고 저는 아기가 당연히 또 남자라는 거 사내라는 것도 알수 있을 테고 그래서 his eyes are Just like 이렇게 갔잖아요. 그의 눈이 걔 눈이 are이다. Just 여기서 여러분 just J-U-S-T 이 말을 단지 뭐 요로 해석하지 마시고 딱 exactly 이 정도 뉘앙스거든요. 여기서 딱 like 뭐뭐처럼 이렇게까지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like를 뭐 어떻게 그렇지 like는 좋아하다 동사 아니래요. 동사의 경우로도 일을 하지만 이 말 자체가 형사로 쓰일 때딱 뭐뭐 같은 정도. 명사 뭐뭐 하는 것 같은 뭐뭐 같은 정도로 해석이 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거기에 가깝게 해석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his eyes are just like까지 해서 걔의 눈은 그놈아 눈이 완전히 딱 뭐뭐 그따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누구의 눈인지 거기에 대한 게 묘사가 나올 텐데요. 누구냐면은 his H-I-S 그놈아의 당연히 그 아가의 dad's D-A-D 아빠에다가 apostrophe 찍고 S에서 아빠의 것처럼 생겼다. 이렇게 직역이 되거든요. 여기서 that 이거 자체를 소유격 대명사에서 야는 그 앞에 꾸미고자 하는 거, 그 his eyes 말 그대로 눈매를 이 누마가 이렇게 잡아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유격 대명사가 잡아봤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his eyes are just like 아 눈이 완, 마, 딱 그거 같네. 아 눈이 딱
닮았네, 빼다 박았네. 뭐를요? His dad's. 그의 아버지의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역하면은, 아, 눈이, 저거 아버지 눈이랑 딱 아버지 눈처럼 보이네. 눈처럼 생겼네.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은, 야, 이 아가 완전히 눈이 꼭 아빠 닮았네. 정도까지 의역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감이 오시나요? 조금 더 이제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이해 좀 하셨을 때, 곧바로 제가 했던 걸 자세히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코로나 외교 관련된 또 다이얼로그 한번 읽어드리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상상력, 그리고 좀더 이해도를 확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isten carefully, everyone. This is my turn first. 잘 들어보세요. 야, 그놈아, 눈이 꼭 뭐뭐 같네. His eyes are just like 그놈아의 아버지의 것. His dad's. 여기서 그의 아버지의 것은 당연히, 그죠? eyes가 되겠죠? 다시, 야야, 그놈아, 눈이 딱 뭐뭐 같네. His eyes are just like 그놈아의 아버지의 것. 직역. 그죠? His dad's. 합쳐보면요. His eyes are just like his dad's. His eyes are just like his dad's. 만약에, 야, 눈이, 딸내미인데, 딸내미. 야, 너그 딸내미 눈이 꼭 아빠야 닮았네. 당연히 her eyes로 바꿔야겠죠? Her eyes are just like his dad's. 만약에 꾸미고자 하는 해도 딸내미고, 또 엄마 눈을 닮았다. 칼라면 당연히 her eyes are just like her mom's가 돼야 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싹싹 바꿔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똑같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늘 문장으로 여러분들 거 만드시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톤으로도 가야겠지만은 당연히 다이얼로그 맹근 거 읽어드려야겠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지해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Oh my god. Look at your baby. 야, look at your baby. 너가 아주 멋져. 와. I'm glad you came. I'm glad you came. I'm glad you came. 야, 와줘서 고맙대. Come and see him closely. Come and see him closely. Come and see him closely. 야, 가까이 와갖고, 아, 봐라. 지금 아가 남자인 상황이죠. 그래서 힘을 썼죠. Oh, isn't he cute? Isn't he cute? 아이고야, 얘. 아, 참 이쁘다, 아이가. His eyes are just like his dad's. 눈이 완전히 아빠 꼭 빼다 박았네. 눈이 완전히 아빠 같이 생겼네. I know. 그런 거 같아. 내눈 완전히 빼다 박았다, 아이가.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오늘의 문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쉽죠잉? 여러분 돈으로 가기 전에, 아, 오늘 또 미쳤어요. 자꾸 헛소리예요. 여러분 돈으로 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before your turn is always on me. Before your turn is always, I'm gonna give you some tips. Okay, guys? 자, 여러분, his eyes are just like까지 우리가 한 덩어리로 계속 가볼 텐데요. His eyes are까지 붙으면은 his eyes are, his eyes are까지 붙겠죠? eyes 할때그 z 발음이랑 r 붙어서 his eyes are까지 붙고, 그 다음에 just like도 한 번에 붙어야 돼요. 그때 just 할때그 티그 사운드가 just like 할때 날아가 버린다니까. just like 이렇게 느끼죠, 그죠? 그래서 그냥 들으셔야 할때 just listen 안 하고 just listen 이러잖아요. just listen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까지 한 번에 수갑 치면은 his eyes are just like, his eyes are just like, his eyes are just like, his eyes are just like가 아니고요. his eyes are just like 이렇게 한 덩어리 여러분 연습하시고요. 당연히 her eyes와도 her eyes are just like 똑같은 연음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뒤에도 his dad's 이건 쉽죠? his dad's apostrophe 붙을 수 있게 dad's 요리하지 마시고 his dad's, his dad's, his mom's 이런 식으로 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발음 팁 드린 거꼭 활용하셔서 적용하셔서 여러분 톤 한번 야무지게 내뱉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is your turn, everyone. You guys have to speak out the sentence out loud. 크게 한번 내뱉어 보실게요. Three times as always. 갑니다. 힘내시고. 야, 아이고, 그놈아, 그놈아 보소. 그놈아, 아, 눈이 딱 뭐뭐 긋네. 자, 누구를 빼다 박았죠? 그놈 아버지를. 야, 그놈아, 눈이 딱 뭐뭐 긋다잉. 누구의 것을 빼다 박았어요? 그죠? 그놈아의 아버지의 것을. 일부러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라도 계속 직역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도 말할 때 이렇게 말안 하겠죠? 그놈아 눈이 딱 머뭇겠네요. 누구 닮았어요? 그놈아의 아버지의 것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퍼펙트 여러분.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그놈아의 눈이 his eyes 이다 딱 뭐뭐 같은 이죠. His eyes are just like 누구의 것? 그놈아의 아버지의 것. His dad's. 합치면은 his eyes are just like his dad's. 만약에 그놈아 눈이 참 저거 엄마 꼭 빼다 박았다는 당연히 his eyes are just like his mom's. 아는 딸내미고 아빠의 눈을 닮았다. 그러면은 her eyes are just like her dad's.
아도 딸내미고 엄마 눈은 닮았다 그러면 her eyes are just like her mom'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뒤에 mom's, dad's 요건 전부 다 소유격 대명사 말 그대로 뭐뭐의 것 요거라는 것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표현도 한번 스피드하고 즐겁게 배워봤습니다.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시고 또 직원 강의였으면 좋겠고요. 또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팟캐스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Just like, it's just like, blah blah 할 때, 그거 딱 뭐뭐인 것 같다. 요것도 오늘의 그 하나의 그 중요한 스트럭처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I 같은 게 왔는데 여기다가 그냥 it's just like, blah blah 이런 식으로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진짜 그거 완전 꿈 같아 하면 it's just like dream 막 이런 식으로 곧바로 바꾸면 되잖아요. It's just like dream. It's just like my dream. 막 이런 식으로 structure 같은 걸로도 많이 뽑으실 수 있거든요. 쓰실 수 있는 문장을 거기에 또 초점 맞춰 보시면서 self study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아까 전에서도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에 문장 서울 그 오프라인 강의 7기 이제 곧 모집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심 있으셨던 분들 곧 블로그랑 이거 계속 이렇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즐거운 강의 팟캐스트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대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 everyone. Bye.